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현충일을 맞아 6.25 전쟁 전사자 등의 넋을 기렸습니다. 충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영웅들을 위한 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해 현충일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추모의 마음도 조심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현충일은 왜 6월 6일일까요? 올해로 66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병과 열사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1950년에 시작된 6.25 전쟁으로 60만 명이 넘는 국군이 사망하거나 부상했고요. 100만에 가까운 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휴전 이후에 점차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1956년 정부는 현충기념일을 정했고요. 1975년 지금의 현충일로 이름을 바꾸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중 6월 6일이 현충일이 된 건 6월은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고요. 24절기의 하나인 망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을 나쁜 기운이 없는 좋은 날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망종 즈음 조상에게 제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했고요. 고려 현종 때는 이 즈음 젊은 장병의 유해를 집으로 돌려보내 넋을 기렸다고 합니다. 제1의 현충일이 망종과 같은 날인 건 우연이 아니겠죠? 여기서 잠깐! 현충일이면 순국선열, 호국영령과 같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순국선열은 일제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선조 열사를 말하고요.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키다 사망한 분들의 영혼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쓰죠? 호국보훈, 호국보훈은 나라를 지킨 분들의 고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해마다 현충일 오전에는 전국에 1분의 사이렌이 울리지요. 수많은 호국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입니다. 자, 이날은 태극기도 조기로 개양해야 되는데요. 딱 6일이 아니더라도요. 진심을 담은 묵념 꼭 한번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요.